마테오 복음서 21장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 베파게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너희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매여 있는 암나기와 그 곁에 어린 나기를 곧바로 보게 될 것이다. 그것들을 풀어 나에게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이라고 하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을 곧 보내줄 것이다.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다. 딸 시온에게 말하여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암나귀를, 짐발이 짐승의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은 그렇게 암나기와 어린나기를 끌고 와서 그 위에 겉옷을 펴놓았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앉으시자. 수많은 군중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또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서가는 군중과 뒤따라가는 군중이 외쳤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이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도성이 술렁거리며. 저분이 누구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군중이 저분은 갈릴레아 나자레 출신 예언자 예수님이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성전을 정화하시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시어 그곳에서 사고 팔고 하는 자들을 모두 쫓아내시고,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그때 성전에서 눈먼이들과 절름거리는 이들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보고 또 성전에서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불쾌해하며 예수님께 저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듣고 있소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당신께서는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두고 성을 나와. 베타니아로 가시어 그곳에서 밤을 지내셨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성안으로 되돌아가실 때에 시장하셨다.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가까이 가셨다. 그러나 잎사귀 밖에는 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그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 맺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자 나무가 즉시 말라버렸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서, 어째서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버렸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난 일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여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권한을 문제 삼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그리고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묻겠다. 너희가 나에게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 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늘에서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 그들은 저희끼리 의논하였다. 하늘에서 왔다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우리에게 말할 것이요.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 하자니 군중이 두렵소. 그들이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두 아들의 비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마다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장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받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 때에 소추를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랐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고 그 돌에 맞는 자는 누구나 으스러질 것이다.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이 비유들을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군중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